예, 존경하는 김용판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대구 달서병 김용판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작년 말에 행안부에서 우리 선관위를 포함한 5개 헌법기관에 네. 보안 컨설팅을 받는 게 좋겠다고 공문 보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 민주당에서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한 해킹 우려를 제기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국기문란이고 국정원 해체죠. 그 아니면 말고식에 던지는 거라 그러면은 그 얻는 이 경고를 통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너무 국익을 해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총장님은 제대로 답변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 전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막 답하던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는 발견된 파일이 전문적인 해킹 프로그램이냐 아니면은 정부와 기업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점검독을 했느냐 물었을 때 답변 뭐라고 했어요? 통상 점검독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까 강병원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는 또 해킹 프로그램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기억도 못하죠? 아닙니다. 그 강병원 의원의 그 질의 내용은 통상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취지보다도 그 해킹하는 툴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냐고 물어본 것으로 자, 이해해서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이해에 답변하는 것하고 네. 일본 듣는 사람하고는 다르다고요. 네. 본 의원이 듣기로도 해킹 프로그램 맞죠? 맞다 이렇게 들렸으니까 그것은 아니고 정정하세요. 네, 그것은 아닌데 결국은 보안 컨설팅 작업의 일종으로서 자, 좋습니다. 네. 이단에 질의할 테니까 어쨌건 우리 사무총장 답변에도 나왔듯이 우리 행안부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선관위는 다 싫다 그랬어요. 감사는 감사도 싫다. 왜? 좋게 말하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했지만 본 의원들이 보고 당시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때까지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나쁜 게 많이 나왔습니까? 자기들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게 자기의 약함이 드러나는 걸 우려하는 게 더 컸다. 그런데 워낙 국민적 비난이 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채용 과정이나 너무 문제 많았지 않았습니까? 국민적 비난에 결국 굴복해서 굴복에 가까운 그런 흐름으로 여론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 본인도 인정하시죠? 네, 그런 뜻으로 답변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절차상으로 당시에 정식으로 선관위에서 협조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목이 보안 컨설팅인 겁니다. 요청하셨고 네, 요청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합동 점검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선관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재단 하나 다 같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여야 우리 창간도 하고 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발견된 파일은 문제가 많은데 전문적인 해킹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정부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점검 도구였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보안 컨설팅 하는 기본적인 점검 도구로 보고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 도구를 삭제하려고 그러면은 선관위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정원이 예를 들어서 다 삭제하려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선관위 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당시 국정원의 권한을 다 가졌습니까? 지금 저 보안 컨설팅이 종료된 다음에 삭제하는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삭제를 다 하고 싶어도 네. 그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어야 삭제를 다 할 수 있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시에 그래 삭제 전반적으로 삭제하고 다 나갈 정도의 국정원이 권한을 가졌냐고요, 선관위에. 당연히 있습니까? 작업 종료까지 되려면 삭제하는 것까지가 작업 종료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삭제할 권한을 가졌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삭제할 권한을 다 가졌습니까? 삭제할 권한이니까 저희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니까 그냥 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남을 근데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세하게 기일도 많이 걸고 네. 남은 거는 선관위 자체적으로 삭제하기로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네, 실무과전에 그렇게 합의했다고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다 삭제하고 싶어도 시스템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었고 남은 것은 선관위가 하도록 해라. 라고 합의해가지고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실무가 간에 그렇게 합의한 것으로 알고 이런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민주당이 잘 설명했습니까?
이 합의했다는 내용을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이 설명의 대상이 되는지는 제가 설명한 거는 없는데 지금 실무자가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제기는 쉽게 간단히 말하면은 국정원이 아기를 품고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게도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앞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남겨뒀다 하는 이런 의혹 제기입니다.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참 위험하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되는 게 물론 뭐 자료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점검 도구를 몇 개 놨다 이런 것을 정식으로 자료 요구 받아서 제기한 겁니까? 누가 아니 몰래 제기한 겁니까? 알려준 겁니까? 뭡니까? 정식으로 이후에... 자료 요구해서 제기 알려준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니죠? 민주당이 정식 자료 요구해서 몇 개 툴이 남았다 안 남았다 한 것을 알려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식적으로 네 개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나온 것은 정황으로 봤을 때 자료 받은 거야. 자료 받았는데 정식 자료에서 받았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의혹을 그야말로 수상하게 보는 이런 관점으로 했는 것은 과연 내부에서 저는 13일날도 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저 부정한 목적에 의해서 컨설팅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시고요. 네. 또 하나 제 본인이 알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전문적인 종사하는 분이 너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부는 뭐 법만 잘 알지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여기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확실히 강구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제 검토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삭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판 의원이 여쭤봤을 때 삭제는 선관위에서 삭제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깔려 있는 걸? 프로그램 그러니까 보안 점검 자체를 국정원에서 삭제까지가 본인들의 임무 아닙니까? 당연히 보안 컨설팅이니까 그저 작업이 끝나면 본인들이 삭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맞죠. 근데 네. 아까 우리 총장님 얘기는 선관위에서 삭제한다고 그래서 예 그런데 그 취지는 예. 담당자들끼리 계속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냥 삭제하겠다라고 실무자들끼리 협의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문제. 네. 아니 실행을 하는 국정원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줘주는 게 맞지. 시간이 없다고 실행한 팀이 먼저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선관위에서 삭제한단 말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안 감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받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 여론의 저 국민들의 불신을 저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보안 컨설팅이라는 명목하에 감사를 받았고요. 그 장기간 동안 외부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 그 청사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예 하고 내보낼 필요성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실무자가 협의를 해서 제가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 같아요. 하여튼 네. 그 나머지 의원님들도 질의하실 테니까 아니 나중에 저 추가질 때 하세요. 편안하게 추가질 때.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잠깐만. 선관위는 국정원이 빨리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자 하여튼 아니 제가 실무자 간에 협의가 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뭐 첫 기록에 예. 총장님, 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네. 이거 총장님한테 이건 속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네. 나중에 추가 질 때 위원님들. 그래서 내가 고만하라 그랬어요. 내가 고만하라. 자, 조용히 하세요.